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성재아빠입니다. 오늘은 철판 아이스크림 따라하기 일명 철아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철아따를 하게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철아따를 많이들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철아따는 저희 성진이 엄마가 그 토핑 만드는 거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요. 토핑 만드는 모습을 먼저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좀 미숙하지만 철아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철아따는 수박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토핑 재료는 천사점토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요. 천사점토에 그 빨간색 수박을 위해서 그 빨간색 색깔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 물감을 묻혀가지고 조물락조물락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감도 많이 묻고 금방금방 빨개지지가 않네요. 계속 조물락조물락 해서 그 빨간색 수박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빨간색 수박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초록색 껍질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초록색으로 그 수박 껍질을 만들 생각입니다. 껍질을 만들어서 껍질도 만들고 껍질을 만들어서 빨간색 수박이랑 이어 붙인 다음에 검은색으로 수박 씨까지 만들어서 마무리를 지어볼 생각이니까요. 작업하는 모습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진 엄마도 그렇고 지금 이런 철아따 관련해서 작업하는 건 처음이니까 미숙한 점 많이 양해 바랍니다. 예, 지금 초록색 껍질이랑 빨간색 수박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시하고 좀 더 다듬어서 최종 결과물은 조금 이따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 수박이 완성돼서 지금 360도 돌려가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만든 토핑이라서 조금 미숙하긴 했지만 나름 신경 써서 만든 수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박을 가지고 철아따 직접 해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철아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토핑 위에 하얀색 베이스를 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눌러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달라붙고 뻑뻑하네요. 쉽지가 않은데요. 예, 한번 쳐볼게요.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좀 공부를 좀 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자꾸 툭툭 끊어지고, 잘라지고,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두드리는 게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조금씩 배속을 빨리 해서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모양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되게 조금 지른 것 같아요, 토핑이. 빨리. 다다다다다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할 때는 되게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되게 어색해가지고 좀 연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해보면 나름 좀 방법을 노하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다 보니까 뚝뚝뚝 끊어지네요, 이게.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끊어지지 않고 잘하던데. 어차피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미숙한 점 이해 바라시고 바라고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 나름 모양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서 이제 말기를 하려고 지금 아직 말 때는 안 됐군요. 예,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철아따라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철판 아이스크림을 이런 식으로 만드나봐요. 예, 지금 말라고 지금 하고 좀 큰 것 같아서 두 줄로 나눠가지고 두 줄로 말겠습니다. 네, 마는 거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잘 말아지는 것 같아요. 포커스가 좀 흐려지네요. 네, 다 말았습니다. 짠! 제가 만든 거 어떤가요? 여기서 끝내진 않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역재생! 시작! 두두두두두두두.
네, 다 겹쳐졌고. 좀 신기하죠? 네, 점점점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수박 모양이 점점점 갖춰지고 있네요. 이러다가 수박이 되겠죠? 네, 오늘 만든 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이 수박 토핑을 해가지고 철학단을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 해봐서 많이 미숙하긴 했지만, 다음번에 좀 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 좀 더 그 롤도 잘 말고, 더 멋진 토핑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